우리나라 가계 빚이 올해 1분기 1,700조 원이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달은 은행의 가계 대출 금리가 두 달째 오름세를 보이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.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 대출 등 일본 은행의 고금리 대출이 늘어난 영향입니다.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1년 4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리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2.91%로 전월 대비 0.03%포인트 오르며 2개월째 상승했습니다. 연 2.95%를 기록했던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. 가계대출금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2월 소폭 하락세를 보인 후 최근 2개월 연속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.